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참 힘들지 않으십니까? 예, 이게 헷갈리는 게 참 아예 모르시니까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 이번 예외 특례에 관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 특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안 하십니다. 다만 올해 시험에는 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다 하기에는 참 애매하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실력 쌓였을 때 우리가 해나가셔야 됩니다. 특히 3번에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특례 규정을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해나가셔야 됩니다. 이쪽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417페이지에 반가로 3번 첫 번 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바닥 면적 찾았습니다.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동그라미 놓습니다.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둔, 그와 비슷한 구획 중심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각층이란 말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건축물 바닥 면적은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지붕부터 1m 후퇴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어머리입니다. 건축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의 면적 줄쳐놓습니다.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 노대 등부터 1.5m 곱한 값 가로 해놓으시고 뺀 추천했습니다. 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캐노비 구조라고 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 주유소에는 지붕 하나를 벽 4개, 기둥 4개가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 하나나 기둥 2개로 지탱하는 구조를 캐노비 구조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에 벽이나 기둥이 4개 존재해야만 4개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기둥이 달랑 2개밖에 없다고 하면 면적 계산하는 것 불가능하죠. 만약 이런 구조일 때는 지붕 끝부분부터 각각 1m 유타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입하게 되는데 주유소 가보셨습니까? 기름 넣는데 보시면 기둥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주유소의 캐노비 구조는 기둥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구조라고 하면 면적 계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붕 끝부분부터 1m 후퇴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표정이 이해 안 되시는가 본데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버스 정류장이나 또는 택시 정류장 보시게 되면 버스 정류장의 경우는 지붕 하나를 벽 두 개가 지탱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런 구조라고 하면 면적 계산하는 것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면적 계산하려면 벽이 몇 개? 네 개. 최소한 기둥이 네 개는 존재해야만 면적 계산할 수 있는데 벽이 하나, 두 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면적 계산하는 것 불가능하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에 버스 정류장의 세로 길이가 2m이고 가로 길이가 20m라고 하면 저 버스 정류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제로입니다. 지붕 끝부분부터 각각 얼마? 1m 후퇴 시키게 된다고 하면 길이가 2m라고 하면 양쪽에서 1m 빼면 남는 거 없지 않습니까? 만약 도로에 저 도로라고 하는 것은 차도만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도 도로이거든요. 이 도로에 뭔가 물건을 쌓아놓고자 한다고 하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 같은 건물의 경우에는 인도를 일부 관통해서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라는 것을 따로 받고 도로 사용료를 점용료를 따로 내야 되는데 인도를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 한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버스 정류장이나 또는
택시 정류장이 이렇게 세로 길이가 2m밖에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은 없기 때문에 점용 허가나 점용료를 따로 낼 필요 없는 겁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딱 세 번만 하시면 건축법 만만합니다. 그 세 번 하기 힘든 것이지 세 번만 하시면 만만해집니다.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기둥 구획 없는 건축물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기둥 그리고 벽이 몇 개이다. 네 개 아닌 것, 네 개 아닌 것을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도어는 지붕 끝부분부터 1m 우퇴가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노대라는 것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진로라고 하는 소주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걔가 이슬 노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참이슬이라던데요. 여기에서는 우린을 드십니까? 아니면 오린도 있었는데 또 우린도 있더라고요. 아니 예. 예전에는 오린이 하다가 요즘은 우린이라고 돼. 예, 그냥 지역 소주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고 지역 소주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진로라고 하는 진로가 바로 이슬로자이거든요. 그리고 대는 우리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 이 한자를 쓰지 말고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청와대의 끝에 대자는 대학의 대자가 아니라 건물 대자이거든요. 그래서 건물 중에 이슬 젖는 부분을 뭐라 한다? 노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대라는 말은 일본 용어인데 일본에서는 발코니와 베란다를 노대라 통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사용하던 노대를 한국에 건너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코니가 베란다로 바뀌어 잘못 표현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면 이 노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부 돌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유리창을 샤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한쪽만 외벽이고 나머지는 다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슬 젖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전부를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세대가 만들어졌을 때 이 한 세대 앞에 있는 노대가 가장 긴 외벽이 10m이고 돌출된 길이가 만약 2m라고 하면 저 노대 전체 면적은 얼마이다? 20제곱미터인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모든 20제곱미터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것은 좀 애매하다 해서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가 가장 길게 접한 외벽 길이 10m입니다. 저 10m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대 면적이 실제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얼마? 5만. 그런데 이 발코니를 돌출 길이가 달랑 1.5m만 된다고 하면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것 없고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다면 연면적 반영되지 않고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다면 용적률 잡아먹는 것 아니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면서 가끔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이라 표현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 규정에 따른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서 서비스 면적 하시던데 예, 그게 건축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서 돌출되었다라는 것만 파괴십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원래 바닥 면적은 벽이 몇 개 필요합니까? 네 개. 그런데 전 5대의 경우에는 벽이 한 군데만 접해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런 경우는 전체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적용해서 일부 면적을 빼고 남는 면적만 바닥 면적에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 바닥 면적에 제외되는 것으로서 기업 필로티 등과 디귿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시설 얘가 가장 중요한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앞서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별표 해놓으셨습니다. 그걸 다 공부하기보다는 얘 하나 공부하시면서 이때 공부하신 것은 바닥 면적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공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건축 면적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파악하신다고 하면 좀 더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로티 사셨죠. 필로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통행 동그라미 놓습니다.
차량의 동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주차 동그라미로 씁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저 필로티 부분이 공동주택에 설치한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확인되셨습니다. 여기 필로티란 말은 이탈리아 말인데 이탈리아에서는 기둥을 필로티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 포항 지진 발생했을 때 빌라의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지진에 취약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물 한 층이 기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저 기둥 가운데선으로 연결된 수평 투영 면적이 바로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 방문하시다 보면 1층이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저 바닥 면적은 기둥으로만 벽으로만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기둥 넷 이상으로 둘러싸인 때에도 바닥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로티 구조가 공동주택에 딸린 경우라면 그 용도가 주차장이건 통행로이건 또는 물품 보관함이건 주민 휴게시설로 사용하건 관계없이 1층 바닥 면적에 대해서는 1층 공동체 1층 필로티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택 아닌 건축물에 저 필로티가 설치되게 되면 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통행로로 사용하는 때에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끔 우리 오피스텔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오피스텔 방문하시게 되었을 때 1층이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고 얘가 주차장 사용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배제한다. 배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 아파트에는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주민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지상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준다고 하면 걔는 이 공동택과 관련된 필로티 규정의 특별 규정들을 최대한 반영해놓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에 설치한 필로티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동택 아닌 건축물의 경우는 무엇으로 이용하는 때만 주차장, 통행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두 분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언번 승강기탑 등의 옥상에 설치한 구조물인데 우리는 다락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층고가 1.5m 이하의 다락 그리고 경사진 지붕의 경우는 1.8m 이하의 다락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차셨죠? 공동택 동그라미 놓습니다. 지상층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전기실, 어린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 기계실부터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택과 관련되어 지상층에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을 보관한 면적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연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용적률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과거 서울에 목동에 주상 복합 건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50층짜리였거든요. 꼭대기에 거주하는 분이 쓰레기 분리 수거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타고 1층 내려오시고 쓰레기 간단하게 분리하고 집에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신다고 하면 저 공용 부분의 전기요금은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아파트에 전기요금이 공용 부분의 전기요금만 한 달에 한 80만 원, 90만 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목동 주변 아파트가 15층밖에 안 되는데 여기만 50층이거든요. 조망 좋다. 그래서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나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워팰리스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타워팰리스에는 이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만들어진 아파트로서 건물 중간층에 전기실, 기계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을 각각 두니 중간에 내려왔다가 집에 올라감으로써 공용분의 전기요금을 대폭 줄인
아파트 단지가 타워팰리스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워팰리스에서는 건물 중간층에 나무 심어놓은 조경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 잘 자라겠습니까? 빨리 죽어버리겠습니까?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2년, 3년마다 한 번씩 나무 교체하는 게 이 아파트 단지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런 것들을 각각 갖추게 된다고 하면 좀 주민의 생활이 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1980년대 초반에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에 이주하셨는데 그때 15층 아파트에서 14층을 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반이다 보니 가뭄철에 단수 또는 물이 잘 안 나올 때 있거든요. 물이 안 나오다 보니 딱 1년 사시다가 바로 1층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1층 내려가셨는데 이번에는 모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불빛에 대기하고 있다 문 말리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사 가는 게 3층이십니다. 요즘 살고 있는 아파트도 한 25층인데 그래도 무조건 3층이십니다. 가격 안 올라간다고 이야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고집하시더라고요. 고층 아파트엔 예전에 물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압 올려주기 위한 기계실, 전기실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분리소 가는 데 있어서도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필요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을 아파트에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바다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라는 걸 하나 확인하십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한 번씩 툭툭 보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번 연면적 찾으셨죠. 연면적이란 건축의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 각 층의 바닥면적 합 가로 해놓습니다. 각 층의 바닥면적 합 가로 해놓습니다. 만약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3계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4계층의 바닥면적 전부를 더한 것이 무엇이다? 연면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각각이란 말 보게 되면 저 각각은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면적은 평면적인 개념이다. 입체적인 개념이다. 입체적인 개념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입체적인 개념을 구성하는 바닥 면적도 같이 입체성이어야 되죠. 그래서 앞서 우리 바닥 면적 앞에 보시게 되면 바닥 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에 벽 또는 기둥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왜 각 층이란 말 들어가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보고도 벌써 외우셨습니까? 그래서 417페이지에 양가에서 한번 바닥 면적 보시게 되면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연면적에도 각 층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둘 다 입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 층이란 말이 연면적과 바닥면적 설명에는 꼭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제외되는 면적으로서 동그란 1번 지하층 면적 찾으셨죠? 지하층만 줄쳐 놓습니다. 2번 지상층의 부속 용도인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3번 피난전구역과 4번 대피 공간 이러한 부분들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각각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이것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기 이걸 이 자료 순서하고 책 순서가 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료 보시면서 목차 정리하고 내용 정리하시는 게 나중에 깔끔해지실 겁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은 건축물의 규모, 큰 건축물과 작은 건축물을 판단한 요건을 함께 보셨는데 첫 번째 우리 보신 게 건축 면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뭐라 한다?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외벽이라 하면 건물 한 동의 가장 끝에 있는 벽면을 말하는 겁니다. 외벽.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에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계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저 4계층에 바닥면에서 전부를 뭘 한다?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지만 건축면적은 이 파란색 3층에 가장 끝에 있는 벽과 2층에 가장 끝에 있는 벽, 이 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이 건축면적이라 하면 1층을 구성하는 곳이 기둥이었습니다. 기둥 10개, 20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 가장 끝에 있는 4개 기둥이겠죠. 1층 가장 끝에 있는 기둥, 가장 끝에 있는 것. 그 4개 기둥 가운데서 연결한 수평통의 면적을 바로 1층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층이 이 빨간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그 빨간 벽 가운데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둘러싸인 수평통의 면적이 있다면 얘가 2층 바닥 면적이 되게 됩니다.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은 같다 다르다. 바닥 면적은 건물 한 층을 기준으로 그 한 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통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요. 건축 면적은 건물 한동 전체, 건물 한동 전체 가장 끝에 있는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통의 면적, 그것을 외벽, 외곽 기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특히 바닥 면적은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계층이라면 총 4계층에 바닥 면적과 관련된 도면 만들어지고 그 4계층의 바닥 면적 전부를 더한 것이 바로 연면적이 되는 반면 건축 면적은 건물 한동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끝에 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수평통의 면적을 의미하거든요. 건축 면적과 관련된 도면은 몇 장 나와야 된다? 건물 한동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이 건축 면적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에 대해서는 수평적, 평면적인 개념이란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입체적, 입체적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처음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최소 세 번은 듣자고 이야기 드린 게 세 번 정도 돌아가시게 된다고 하면 용어가 어느 정도 파악되시고 그것 토대로 문제 풀어나가게 되면 충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고민하지 말자.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이 건축 면적은 건폐율과 관계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대지 면적이 100인데 건축 면적이 70제곱미터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건폐율은 70%가 될 겁니다. 대지 면적이 전체가 100인데 건축 면적이 70 나왔다고 하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때는 7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용적률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만약 지상 3층에 지하 1층입니다.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이고 대지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해당 건축의 연면적은 200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은 얼마이냐? 우리가 방금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일 때 지상 3계층의 바닥 면적은 150이기 때문에 저 용적률은 150%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원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서 지하층도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주차용도의 부속 공간, 피난정구역, 그리고 대피 공간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면 여기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예외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필요하죠. 일반법이 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법에 해당되는 상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행위 당사자가 상인이기 때문에
상법을 우선 적용했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달리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예외 인정하는 것이죠. 앞에 용적률 산정이란 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한다, 배제한다.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 산정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예외 조건이 설명되게 된다고 하면 박스에 나와 있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주차 용도의 부속 공간, 비난적 구역과 대피 공간, 이러한 네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라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이 조건 없는 그냥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되는 것입니까? 빠지는 겁니까? 그냥 일대는 포함되고 용적률 산정이란 말이 붙어있는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앞에 무엇?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 그때는 빠진다, 제외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4계층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건축물은 그냥 연면적은 200이지만 그냥 연면적은 200이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은 빠지기 때문에 150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긴 대답 안 하시면 진도를 난날 테고 집에 늦게 갈 테니 당연히 대답해 주셔야죠. 근데 한 번에 이해하시는 건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 층수에 대해서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제3절 건축법 적용 범위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1. 적용 대상물로서 1. 건축물 찾았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건축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공작물 추놓습니다. 지붕과 지붕 동그라미 놓습니다.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추놓습니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설치하는 사무소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잠깐 이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을 통해 함께 볼 수 있는 용어로서 건축물과 공작물 그리고 시설물이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작물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인공을 가미하여 제작한 물건을 뭐라 한다? 공작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작물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가로수가 있다고 하면 그 가로수는 사람 손을 탔거든요. 천연물이 아닌 인공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 있다면 그 일체의 것들을 시설물이라고, 그러한 시설물 중에 제작한 것, 우리 골프 연습장 보시게 되면 철탑 만들고자 할 때 나사 등을 이용해서 조립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상태라고 하면 걔를 뭐라 한다?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작물 중에 지붕이라는 것을 갖추게 되면 그 순간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과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저 공작물 중에 뭐 있을 때? 지붕이 있을 때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지붕 없다면 공작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밀하게 제작되어 있는지 대충 만들었는지 그런 차이에 따라 공작물과 시설물을 각각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한 주된 요건이 지붕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저 지붕을 재생하기 위한 부가적 요건 필요하죠. 기둥 또는 벽입니다. 기둥과 벽이 동시에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앞서 제가 주유소의 캐노비 구조라고 하면 지붕을 기둥 두 개가 지탱하고 있다 말드렸는데, 그리고 산에 가시다 보면 팔각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팔각정은 지붕을 기둥 여러 개가 지탱하고 있는데 그 팔각정은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입니다. 아, 지붕이 있으면 무조건 건축물. 그래서 기둥과 벽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선택적 개념인 또는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러면 저 시설물 외에 공작물도 포함되겠죠.
시설물과 공작물을 비교하게 되면 공작물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물이라고 쓰게 되면 공작물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속버스 이용하다 보면 광고탑이 도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 있을 텐데 그 광고탑은 공작물이다, 건축물이다. 아, 지붕 없으면 공작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작물이 도로가에 설치되었다면 걔는 단순한 공작물인데 건물 옥상에 광고탑이 만들어져 있다면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시설물 공작물이죠. 걔는 더 이상 시설물 공작물이 아니라 건축물로 취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광고판 서 있으면 얘는 공작물인데 건물 옥상에 광고탑 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얘는 공작물이다, 건축물이다. 건축물. 알고 계시면서 표정이 왜 그러셨습니까? 예, 2번입니다. 2번입니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법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건축물이라면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히 다섯 가지 경우에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시적문화재. 2. 철도계도 선로부지. 철도부터 선로부지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운전보안시설, 철도,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 3번 고속도로 통행시설. 4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5번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잠깐 이렇게만 다시 이해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분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시죠. 그리고 나중에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누가 책임 있는지를 따지는데 당장은 목소리 큰 분이 항상 이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법령 적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건축물에 해당되게 되면 당연히 건축법 적용해야 되겠지만 일부 다섯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것은 바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는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와 미래에 지정될 문화재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촬영 중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목포에 집을 여러 채 구입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가 문화재로 지정될 줄 알았으면 나 구입 안 했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부동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소유한 건물이 만약 문화재로 지정되게 된다면 함부로 수선할 수 없거든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변 토지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에 새로 지정됨으로써 토지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거든요. 땅값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정문화재익은 가지정문화재익은 그 건물 소유자가 함부로 철거하게 되면 문화재 지정을 피하기 위해 함부로 철거하게 되면 다음 세대 문화재 물려주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한다? 적용 안 한다. 적용 안 하고 문화재보호법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정문화재만이 아니라 뭐 또? 가지정문화재에도 가지정문화재도 문화재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됨으로써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천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셨고 그리고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철도, 궤도, 선로, 부지를 함께 보셨는데 이 세 곳은 대지이다 아니다.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하천구역은 물이 만수위가 되었을 때 강물이 만수위가 되었을 때 그 경계선까지를 바로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런 하천구역에는 참 다양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서울의 하천구역이라고 하면 한강 고수부지를 말하거든요. 여기에 편의점 많다 적다 많습니다. 그 편의점은 건축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편의점 중에 가장 유명한 편의점이 있다고 하면 반미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금강 자전거로 탈 수 있습니까? 아, 그러면 아마 금강 우리 세종시에 금강 동쪽
서쪽 것과 동쪽 것에서 서로 출발하다 보면 한두 시간 만에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쪽에 만약 편의점에서 존재한다고 하면 저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맛있다, 맛없다. 아주 맛있습니다. 저 반미점에서는 호일 이용해가지고 라면을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두 시간, 세 시간 타고 와가지고 이 반포가 한강 뭐 일산 쪽이 시작하고 그리고 이쪽이 뭐 남양주 쪽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정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진 반포 미니 스탑입니다. 중국집인지 아셨죠? 계단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오직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재해 예방과 관련된 수문 조작실의 경우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재해 예방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고속도로 한가운데 톨게이트 시설을 만들어놨다 하면 얘는 대지에 만들어진 겁니까?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진 겁니까? 도로 한가운데.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착성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얘를 빼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철도 부지, 궤도 부지입니다. 궤도는 지하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철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철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얘를 철도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저 1962년도에는 저 철길을 관통하는 도로도 있었죠. 그리고 기차 지나갈 때 사람 지나가지 말라고 차단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차단 장치는 자동으로 내려왔다 올라갔습니까? 사람이 조작해야 됐습니까? 지금 62년대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땡볕에서 24시간 밖에서 일하기는 좀 곤란하니 이 철도부지 한가운데 건물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장소 만들어 놨겠죠. 이런 곳은 철도 부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철도법이나 궤도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건축법 적용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1962년도에는 기차역이 여기에 있었겠습니까? 철도 부지 한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여기. 기차길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 앞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다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으시죠? 역전은 역전이지 왜 역전 앞까지 뭔 짓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셨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보통 여기가 철도 시설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철도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한다 적용 안 한다 적용하는 겁니다. 아 철도 부지에 있는 것만 철도 부지 안에 있는 것만 철도 부지 아닌 곳에 있는 철도 시설이라고 하면 건축법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송역 가보셨습니까? 그 오송역은 기둥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만들어진 건물에 철도 역사 운영 중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고가도로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고가수조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저 고가는 바로 기둥 세워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둥 세워놓은 곳에 일정한 건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점포, 사무실 등을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도 건축법 적용 대상인 건축물이다. 앞서 정의해서 봤는데 방금 여기 있는데요. 고가 또는 지하에 공장을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등은 건축물이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송역은 바로 고가에 설치한 건축물입니다. 오송역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대신 이 고가에 설치된 이러한 건축물이라고 하면 얘는 건물 건축하는 땅이 대지가 있다 없다. 아, 철도 부지는 대지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대지 없는 건축물도 존재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세종시에도 지하철이 연결되게 된다고 하면 그 지하철이 연결되게 되면 지상에 나와 있겠습니까? 지하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지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하철 역사 만들게 된다면 보통 도로 밑에 만들어 놓게 되거든요. 도로는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 없는 지하 상가, 지하철 역사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추진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만 잠깐 이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 파악해 주실 것은 저 철도부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설은
건축법 적용대상 아니지만 서울역이나 오송역을 건축법에서는 철도시설이 하거든요. 서울역, 오송역을 철도시설이 하는데 이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방금 보신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시설에 철도시설이 있다 없다. 예, 다시 보십니다. 보는 게 최고입니다. 421페이지 2번 박스 속에 동그라미 2번 차셨죠.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에 철도시설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철도시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철도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인 것이고 방금 보신 것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바로 4번 컨테이너를 위한 간이 창고입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보시게 되면 공장 용도에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 쉬운 것만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가로 속에 지문까지 모두 서술하게 되면 지문이 너무 길어져서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패턴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서술되게 됩니다. 앞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창고란 말만 보게 된다고 하면 건축법 배제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나오면 그것 맞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간이 창고가 아닌 사무실 또는 주차장 또는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창고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떴다방이라고 하면 그 떴다방은 어디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컨테이너에. 그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하면 걔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참 서울에 아파트 분양 열심히 했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한 7분이 한 팀을 꾸리셔가지고 트럭 뒤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싣고 다니면서 분양시장만 진짜 열심히 다니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실 적극적인 영업방식이 아닌 소극적인 영업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럭 뒤에 이거 싣고 다니시게 되면 진짜 적극적으로 분양 중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가 좋다고 하면 여기 세종시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데려오셔가지고 제가 이야기 듣기에 4,000개인가 4,500개인가 분양권 전매 하셨다더라고요. 수수료 많이 받았겠습니까? 적게 받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전혀. 대신 나중에 우리가 한번 경험하시다 보면 어떤 특정 정권 시에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팀의 한 절반 정도는 우리 은쟁반에 옥구슬 쓰러지는 그런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전화만 하면 한번 보고 싶어서 계약서 한번 써고 싶은 그런 목소리 들고 계시는 분들 한 팀원 중에 절반 정도 구성해 놓으시고 그러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찜질방 같은 데서 합숙하시면서 분양권 전매만 하시면 그게 한 몇천 장이면 그거 꽤 큽니다. 대신 단속할 때 하시면 바로 잡혀 들어가십니다. 단속 안 할 때 앞으로 우리는 장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팀을 이뤄서 저 분양권 전매 시장을 한번 싹 쓰리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까지 불법을 조장한 말이었지만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에 대해서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는 28일 시험에 나왔지만 한 번 정도 다시 출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약속하실 것은 철도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 공장 이동 쉬운 이런 말 없더라도 건축법 배제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주문하면 그것 맞는 겁니다. 조건 다 달았을 때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 배제될 수 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충분히 맞는 지문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 건축설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공작물 찾으셨죠.
단가로 1번 찾으셨죠. 대지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한 줄 밑에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가로 속에 건축물과 분리하여 분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분리 동그라미 해놓으셨습니까? 422페이지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 대상으로 2m 넘는 옹벽 담장,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5m 넘는 태양에너지 이용하는 발전설비, 6m 너무 많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리고 8m 넘는 고가 수조, 그리고 8m 이하 주쳐놓습니다. 옆에 페이지, 옆에 칸에 기계식 주차장 주쳐놓습니다.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피혹. 잠깐 이제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건축물과 관련돼 함께 공부하신 것으로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그렇게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하면 그 모두를 건축물이라 한다. 그리고 지하구가에 설치한 공작물 중에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함께 존재하는 시설물, 공작물은 모두 건축물인데 만약 저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저 건축물과 별개의 공작물이 있다고 하면 걔는 건축물 아니죠. 다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가장 중요한 지표를 삼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우리 사람 키가 한 2m 이하인데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도로 옆에 담장이 2m 초과 2.5m나 3m 정도 된다고 하면 저 담장이 지진 등으로 붕괴되었을 때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도 안전을 고려해서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2m 초과는 옹벽, 담장 이러한 것들은 시군 구청장 신고 대상이 되게 되는데 우리 아주 어릴 때 산토끼라고 하는 동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침마다 찾아가던 옹달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옹달샘이 바로 이 옹담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게라도 계속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4m 초과는 광고탑, 광고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가끔 점백짜리 고수 한판 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때 사광 나면 오광이 제일 좋지만 사광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광입니다. 사광, 그래서 사 나오면 광, 광고탑, 광고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8m 초과는 고가 수조라는 게 있는데 우리 기둥 세워놓고 그 위에 물탱크 만들게 되면 걔가 뭐다? 고가 수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명이 치다 보면 광 파는 분 계시죠? 그분은 하는 게 뭐였습니까? 팔고, 광 팔고.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박판으로 제가 이끌었지만 다 수업 목적이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태양광 발전 설비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 보신 적이 있는데 그 태양광 발전 설비의 높이가 5m 초과하게 되면 안전상 문제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5태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아파트 요즘 만들지 않으십니까? 아파트는 전기요금 좀 아끼려고 대신 이야기 들어보면 한 절반 정도 나라에서 보조금 나오게 되면 한 2년 정도 이용하시면 본전은 다 나오신다던데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여기 8m 이하로서 기계식 주차장을 함께 보셨는데 우리 공법 규정에는 주차장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만약 8m 초과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만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공작물이라 할지라도 얘가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면 걔는 건축물 되는 겁니다. 건축물과 뭐 했을 때만 분리되어 있을 때만 시군 구청장 신고하고 축조할 수 있는데 이옹담입니다. 사광입니다. 팔보입니다. 오태입니다. 근데 두 번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치해가지고 따라 안 하십니다. 그리고 기계주차장만 8m 이하인 때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다. 그렇게만 박혀놓습니다. 신고 절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대지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는 요즘 지적법 시간에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여튼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열심히 넘기시다 보면 425페이지에 적용 대상 행위로서 건축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건축이라면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잠깐 이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다 끝나셨다고 하면 그 다음 공부하시는 게 법령 적용 관계입니다.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다섯 가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목포 기억하시면서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고속도로 통행시설과 하천구역 내 수문 주차실, 철도 궤도 선로 부지의 각종 시설,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설치한 시설 중에 건축법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송역 철도시설입니다.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신 게 건축물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보셨는데 제가 하나 장담드립니다. 올해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작년에 두 문제 시험에 내었고 재작년에도 두 문제 출제되었던 게 건축물의 구성 등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장짜리 보시게 되면 여기 건축물의 구성 등과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함께 보셨던 것은 건축물의 종류였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라면 얘는 뭐다? 초고층 건축물이고 30층 이상일 때는 고층 건축물, 16층 이상일 때는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일 때는 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우리 자료에는 따로 없지만 11층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 그래서 10일 나오게 된다면 불천이란 말 기억하시고 그리고 10일이란 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뭐 내화구조, 방화구조, 불연재료 이런 설치 대상 건축물을 11층으로 함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지하층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저 지하층에서는 두 개를 더 잡아내셔야 됩니다.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층수 산정에 포함한다, 배제한다. 층수 산정에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빼버리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발코니에 관한 내용을 보셨는데 홍길동을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시면 그냥 베란다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바로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에 관한 내용으로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 구분하시는데 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환기시설물, 환기구는 주요 구조부 아니죠. 부속 구조물에 해당되었다는 걸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크기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 높이, 층수 이렇게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히 높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층수와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한다, 빠진다. 빠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남산타워라고 하는 전망대 있거든요. 그 전망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통로가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통로가
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3m를 한 개 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층구가 3m이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층구가 4m이기 때문에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이라면 특별히 이 높이가 40m라고 하면 얘는 몇 층으로 산정한다? 10층짜리로 본다. 그런 개념만 잡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연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 면적이라 하며 특별히 이 연 면적은 항상 우리가 파악하시고 계신 것으로 용적률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 면적 비율을 말하는데 이러한 용적률 산정 시에 연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지하층, 부속용도의 지상 주차장, 피난정구역, 대피공간 이러한 네 가지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 말 있을 때만 제외되는 것이고 그 지하층은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되는 겁니다. 그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연면적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바닥면적이었습니다. 여기 바닥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바닥면적이라 하는데 각 층이란 말 꼭 기억을 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바닥면적과 관련된 특례 규정으로서 일부 면적은 포함하고 일부를 배제하는 공제, 뭐 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월급 지급하게 되었을 때 사대보험연금 좀 빼고 뭐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완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분하시길 저 벽이나 기둥이 4개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 또는 2개밖에 없다고 하면 계산 후에 계산하기 곤란하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지붕 끝부분부터 얼마? 1m 이하에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란다. 이 한 장짜리 목차 똑같을 텐데요. 이게 제일 나으실 겁니다. 오래 간직하시려고 하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으로 발코니나 베란다를 뭐란다? 노대라 하고 저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제와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시길 필로티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여기 필로티가 공동주택에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완전 제외시키고 공동택 아닌 건축물이라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통행로로 사용하는 때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되어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옥상에 다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락의 층고가 1.5m인 때, 경사진 지붕 형태라면 1.8m 이하인 때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성과 관련되어 우리가 보실 내용인데 작년에도 두 문제 나왔거든요. 작년에 시험위원이 변경되어서 작년 시험위원이 앞으로 3년 쭉 나가실 겁니다. 올해는 하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두 개 나오겠습니까? 또 두 개 나옵니다. 바뀌기 전 주지위원도 여기서 계속 시험 내셨고요. 이번에 바뀌신 분도 계속 시험에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부해 나가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행위와 관련된 사항들은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우리가 2시간 열심히 했던 게 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거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차만 계속 봐놓으시고 하면 어차피 시험 나올 것도 이 범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얘만 좀 해놓으시면 건축법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대신 세 번 하셔야 됩니다. 세 번은 같이 함께 나가셔야만 낯선 용어들 내가 읽어보고 모르는 용어들을 저한테 물어보시고 해결하셔야만 시험 문제를 제가 옆에 가서 해석해드리고 이거 몇 번이니까 이거 찍으라고 이야기 못 드리지 않습니까? 아 문제는 혼자 푸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 번까지 마시면 됩니다. 보통 세 번이면 해결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바로 행위입니다. 여기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건축,
대수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함께 보셨습니다. 리모델링은 작년 개정사항인데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리모델링이란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지관리란 말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여기 유지관리는 사용 승인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멸실될 때까지 건축주입니까?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 용도 변경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용도 변경은 우리가 산에 등산하다 보면 등산로 주변에 외관은 단독택인데 식당 영업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사용 승인 당시에 애초에는 단독택이었지만 이후에 그 사용 목적이 식당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사용 승인 이후의 문제이죠. 사용 승인 이후의 문제. 건물의 사용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뭐란다? 용도 변경합니다. 얘를 찾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신 얘가 29회 때 나왔는데 과거 4년에 걸쳐 실제 안 되다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출제위원이 교체된 상태에서 내틀었다고 하면 앞으로 또 몇 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리모델링 작년 개정사항인데 올해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개축이 포함되었다라는 걸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수선 얘를 세 가지 정도 해놓으시게 되면 아마 올해 출제되는 문제도 분명 해결될 텐데요. 쉬었다 하십니다.